아침에 열심히 유튜브를 찍어가지고 네 개나 찍어서 올렸더니 소리가 모기 소리라 올리지도 못하고 다시 지금부터 찍어야 되는데 뭐이 뉴스를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오늘 올려주셨는데 존 람이라는 골프 선수가 코로나로 우승을 취소했는데 당한 거죠. 취소 당했는데 그 상금이 18억 원이더라. 1800만 원도 아니고 18억 원을 18홀에서 파이널 라운드 18홀에서 우승을 목전에 두고 받을 수 없게 돼버렸다. 코로나 때문에 왜 그러는지 고 사주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제 이 구조에서도 이제 꽤 배울 게 많아요. 자, 첫 번째, 운동선수다. 운동선수에는 뭐가 있었죠, 주로? 임정, 그죠? 임오. 그리고 오축.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스쳐 한 방, 엄청난 폭발력. 뭐, 우리가 싸움꾼들의 사주 안에 그런 게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오해. 근데 왜 이런 에너지들이 운동선수한테는 필수적인가? 그거는 정화가 수렴작용으로 열기를 극도로 수렴해서 결과적으로 블랙홀처럼 응축하면 이 임수 속에는 어마어마한 열기, 축적된 에너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폭발하듯이 쓰면, 이렇게 개수로 빅뱅 폭발하듯이 쓰면 엄청난 파워가 나온다. 이런 것이 스쳐 한 방이다. 오축이다. 우리는 이걸 탕화라고 부른다. 근데 그에 못지않은 게 오해, 이모, 정임 이런 거다. 그래서 만약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운동, 스포츠를 고려해 볼 만하다. 손흥민 사주에도 있죠. 그죠? 정임합이 있고. 자, 이 사주에는 오해 이렇게 씁니다. 임오 이렇게 씁니다. 두 개나 있네요. 그죠? 그리고 십궁도에서 말하는 육체를 활용하는 요거 갑을 여기 십궁도에 갑을이 있죠. 15세까지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여기서 육체를 활용하는 쪽은 주로 갑을이다. 갑인, 을묘, 이런 글자들이 있으면 육체를 활용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축대운에 골프를 한 이유를 알겠죠. 임오 정축, 임자 정축,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가스 폭발, 가스통, 가스 사업. 이거 뭐죠? 폭발력이죠, 폭발력. 뭔가 골프를 치는 과정에 응축된 그 에너지를 빡 쳐서 엄청 멀리 보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운동선수에 적합한 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 타이거 우즈는 경의 묘술 이런 게 보였었죠. 자꾸 이제 그런 특징들이 뭐가 있나 해야 되겠죠. 연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는 축대는 안 있어요. 28이니까. 그런데 하필 신축년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축과 축이죠. 이 축토가 뭘 줬어요? 축토의 속성이 뭐다? 도둑, 강도, 강탈, 뒤통수, 누명, 살인, 퍽치기 이런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술토가 있는 사람은 올해는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술토 속에는 뭐가 있다? 시종자가 있다. 시종자가 있는데 축토가 와서 형을 해버린다. 그러면 그 술토 창고가 틀린다. 그 술토 창고가 틀리는데 그것의 심리 상태는 뭐다? 억울한 누명이다. 억울하죠, 억울.
그래서 신축년이 오니까 정축대운의 신축년에 이 정축과 축토가 만나서 정확하게 이 술토를 때립니다. 그러면서 오축, 이거 오축 뭐라 그랬어요? 갑작스런 사건 사고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갑작스런 사건 사고도 참 황당해도 너무 황당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파이널 라운드 18홀에서 18억을 날리냐고. 이거 무슨 욕 같기도 하고 욕은 아니에요. 그러니 참 황당하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하필 그것도 신축년에 이 축토가 이때 이제 빵! 한 털어버리는 거죠. 오축으로 황당한 거. 아깝죠? 1800만 원도 아니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 사주 읽어보니, 그럴 만한 개연성을 갖고 있다.